오늘 시포는 엄마와 함께 사원펜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포의 얼굴을 보니 잠이 덜 깬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우유를 덜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조금 부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포는 엄마 허락 없이 우유를 먹으려다 그만 엄마의 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허락 없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시포는 펜스 아래를 보면서 딴청을 피우는 척하면서 고개를 올려 엄마 젖을 몰래 먹으려다 엄마와 마주치는 바람에 먹지 못했습니다. 시포는 자신의 계획대로 우유를 못 먹게 되자 엄마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요것이 어디다가 짜증을 부려? 오늘 엄마한테 먼지 나도록 혼나볼 테야. 너는 틈만 나면 젖을 물려고 하니 엄마가 더 짜증난다. 입냄새를 보니 우유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는구나. 엄마가 말씀하는데 어딜 올라타려고 하니? 혼나봐라. 이제야 정신이 나니? 엄마가 너를 몇 번 물고 혼내야 정신 차리겠어? 그래. 아직 정신이 덜 차렸네. 시포는 이제서야 정신이 조금 차린 것 같습니다. 시포를 보세요. 그 자세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이 약간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음 자세도 몇 초일 뿐 여전히 엄마 젖을 허락 없이 또 먹다가 자동으로 혼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10호의 엉덩이를 보고 10호를 혼냈습니다. 엄마가 아까 똥 싸고 오라고 했지? 왜 너는 우유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똥을 엉덩이 주머니에 차곡차곡 싸두고 있니? 더럽고 냄새나게? 또 그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뭐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해서 이렇게 우유를 훔쳐 마시려고 엄마한테 아까 그런 눈으로 쳐다본 거야?
시포는 엄마가 조금 움직이자 잠자는 척을 그만두고 재빨리 엄마 젖을 물었습니다. 시포는 우유 먹기를 잠시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엄마가 또다시 혼낼 것 같은 분위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시포는 엄마와 함께 높은 빌딩 위에 앉아 있습니다. 햇빛을 피하려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포가 또다시 엄마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시포는 주변에 아줌마들이 계셔서 우유를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얕은 생각을 하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시포야, 주변에 다른 원숭이들이 있어도 넌 내 허락 없이는 우유를 먹을 수가 없단다. 알았니?
시포의 표정을 보세요. 이 더운 여름에 불쌍한 아기 원숭이 시포는 거의 삶을 포기하는 표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 시포는 이제 엄마의 성격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고집을 피우거나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엄마 원숭이는 시포에게 많이 관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포가 1, 2년 되어서 이때 또다시 우유를 요청하게 되면 어쩌나, 이때는 아마도 사생결단 날 것 같은데 나는 먼 미래를 위해 길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